사랑 의모입니다. 구독자님 신청해주신 사과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딸기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던 사과가 조금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사과가 조금 물린다 싶을 때 이런 사과 파이나 사과 잼 이런 거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파이를 만들려면 타르트지 밀가루 반죽부터 해야 되거든요. 파이는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게 또 매력이니까 박력분을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 박력분이 300g이고요. 종이컵으로는 한 수북하게 한 세 종이컵 정도 하면 됩니다. 버터거든요. 버터를 70g을요. 실온에 둬서 조금 말랑말랑해진 겁니다. 70g이면 계란 한 두 개 정도 분량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밀가루 섞어가면서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요. 버터와 밀가루를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버터가 톡톡톡톡 잘리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주물리면 이렇게 반죽이 될 정도로 버터가 골고루 섞였습니다. 우유를 여기 소주잔이거든요. 50ml짜리 소주잔입니다. 요거를 우유를요. 이렇게 하나 반을 넣습니다. 계란 요거 노른자 두 개입니다. 제가 요게 그람수는 더보기란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반죽이 거의 다 됐거든요. 이게 버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불러붙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좀 넣어놓겠습니다. 냉장고에다가 한 20분 휴지시키겠습니다. 타르트지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휴지시켜놓고요. 사과가 한 중간 거 한 3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과를 이제 설탕에 넣고 졸여야 되는데요. 뭐 하는 김에 좀 더 넉넉히 졸여서 또 잼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좀 삐져낸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한 3개 정도를 껍질을 일부는 넣고 또 일부는 껍질을 안 넣고 해서 약간 굵직하게 네모나게 썰어주겠습니다. 아기들 짜장면 해줄 때 그 감자 네모나게 썰듯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쓴 게 먹기는 좋아요. 껍질을 또 일부는 껍질을 자르고요. 자, 일부는 껍질을 살리고 해서 냉장고에 사과가 많으면 하는 김에 이렇게 좀 더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담아주겠습니다. 그 제 영상 보면은 그 사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사과잼 모양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냄비에 넣고 졸여도 됩니다. 냄비에 불을 켜기 전에 혹시 이제 사과에서 물이 안 나올까봐 걱정되면 이렇게 물 한 3스푼만요. 그러니까 좀 색깔이 좀 까매도 된다 싶으면 저처럼 흑설탕. 전 이게 설탕 원당이거든요. 이렇게 흑설탕을 넣어도 되고 흰설탕을 넣어도 되고 황설탕을 넣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 종이컵을 넣었는데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졸여지면 계피가루를 좀 넣겠습니다. 저는 한 반 스푼 정도 넣는데요. 이거는 계피가루는 취향에 따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피를 좋아해서 넉넉히 넣었습니다. 짜작짜작하게 바삭 졸이겠습니다. 이렇게 다 졸여진 사과를요. 이렇게 좀 넓게 펴서 좀 식혀주겠습니다. 사과 조림을 이런 식으로 좀 식혀준 다음에 냉장고에 한 30분 넣어두면 이게 조금 휴지되면서 약간 버터가 다시 굳어지면서 조금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반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반을 나누어서 반죽하겠습니다. 기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파이트를 오늘은 사각형입니다. 여기 2호입니다. 이걸 네모나게 넓게 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펴지네요. 이렇게 밀면 조금 얇게 미는 게 좋아요.
비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쪽 밀면서 둥근 파이틀이면 둥글게 밀고 사각형 파이틀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밀겠습니다. 얇게 밀었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빼내겠습니다. 끝을 손으로 꼭꼭꼭꼭 눌러주면 이렇게 틀 따라서 여기 틀의 모양 따라서요 똑똑 끊어줍니다. 포크로 찔러줘도 되고요. 저는 여기 오뎅꼬치 구멍을 조금 뚫어줍니다. 구멍을 조금 뚫어줬습니다. 그럼 식어진 사과를요 좀 깔아주겠습니다. 위에다가 뚜껑을 또 덮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베어 먹을 때 안 흐트러지고 좋거든요. 160도에 10분 예열하고요. 그리고 이제 40분을 구워 보겠습니다. 160도를 5분 정도 예열하겠습니다. 지금 160도에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는 요거는 맞아. 아까 반 남겨 놨던 반죽을요. 다시 비닐 사이에 넣고요. 이렇게 좀 밀어주겠습니다. 자, 비닐을 놓고 밀면은 좀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냉장고에 넣고 휴지시키는 거는 버터를 좀 더 딱딱하게 굳히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너무 질척하면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좀 쉽습니다. 길이가 안 맞을 때는 이렇게 넣고요. 수술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맞춰서 엮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파이가 바삭바삭해서 안 들러붙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엮어서 만들어야지 떨어지지 않고요. 파이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놔야 되니까 양쪽부터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요 가운데를 하나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자 하나 건너씩 하나씩 이렇게 그럼 여기를 걸어야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가운데 놓고요. 아이고 부러지면은 이렇게 자 가운데 놓고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거 아까 안 걸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는 여기다가 하나 넣고 다시 이렇게 내리면은 자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자 무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아까 했던 거 반대 거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또 하나 올리고 내리고요. 다시 여기다 자 놓으면은 자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여기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수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가 부족해서 이걸로 또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자라면 하나를 이렇게 여기 마지막입니다. 놓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엮으면 돼요. 다시. 자, 그리고 요 끝부분을 전부 다 손으로 이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서로 붙여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톡톡 뜯어내면 돼요. 꼭꼭 누르면 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겹자무늬로 엮었습니다. 계란 노른자를요 위에다 발라주면 더 예쁘게 굽히거든요. 솔이 있으면 솔로 바르고요, 솔이 없으면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장갑으로요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들. 계란을 다 발랐습니다. 이런 격자무늬 만들기 힘들면은 차라리 있죠, 편편하게 펴서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덮어서 구멍만 이렇게 갈집을 내줘서 그냥 구우면 되거든요. 160도 온도에서요 40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이 이제 짜투리가 조금 남아서. 지금 한 40분 구웠더니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도 아주 예쁘게 잘 구워졌고요. 아, 뜨거. 짜투리로 만들었던 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맛보면 되겠습니다. 터졌네요. 맛있는 애플파이. 손 대면 뜨겁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애플파이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파이 여기 타르트가요 좀 그 바삭바삭 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게 자를 때도 잘 잘라야 돼요. 이게 바삭바삭해서 그 잘 부서집니다.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조각. 여기 좀 사과가 그래도 좀 다니까 우유랑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파이입니다. 그냥 요거 맛보겠습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새콤하고 달콤한 사과 맛입니다. 애플파이 너무 맛있습니다.